이렇게 양치질 하면 12년 어려진다고? 안녕하세요, 초안입니다. 전 추리 여러분들께 12년 어려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생활 꿀팁을 차나깨나 연구하고 간단하게 추려서 정말 좋은 정보만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치질을 하면서 12년 어려지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해보니까 리프팅은 물론 인상이 좋게 변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래요? 추안이의 해보니까 참 좋아. 피부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피부처럼 돌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인상은 바꿀 수 있어요. 나이를 들어도 고집스럽지 않고 아이처럼 밝고 맑은 얼굴은 동안 얼굴이 기본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혹시 만화를 보신다면 잘 관찰해보세요. 만화에서 나오는 노인의 모습은 얼굴에 팔자주름만 딱!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20면은 나이가 들어보이는 모습이 돼요. 자, 여기 여자의 얼굴 있어요. 여기서 단 두 획으로 여자의 얼굴을 20년은 늙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20년은 늙어 보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팔자주름을 어떻게 예방하고 이미 생긴 팔자주름은 옅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자세입니다. 우리 몸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아지고 굳어진 근육은 다른 근육을 잡아당겨서 늘어지게 하거든요. 만약에 등이 굽어서 가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이 얼굴의 볼 윗부분까지 잡아당기게 됩니다. 아래로. 그래서 볼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 팔자주름을 깊어지게 해요. 이것을 고치는 방법 위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윗볼 부분이 위로 업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노인의 얼굴은 윗볼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아래로 처져서 깊은 팔자주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씩 천천히 가자고요. 일단 사람에게 인상이 밝고 애기처럼 귀여운 12년 어려지는 동안 얼굴로 보이고 싶으시다면 평상시에 이 윗볼 근육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몸은 처지지 않고 탄력있게 가꾸기 위해서 운동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시죠? 하지만 얼굴 운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들이 먼저 실천해보자고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볼 근육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12년 어려 보이는 밝고 앳된 귀여운 얼굴을 만들려면 윗 입술을 광대로 들자! 네! 하루의 첫 시작은 양치질이죠. 양치질을 하면서 12년 어려지고 앳된 귀여운 얼굴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예전에는 저도 습관적으로 양치질을 할 때 거울 보지 않고 아침에는 눈도 잘 떠지지 않잖아요. 부스스한 채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은 거울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 거울을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제 모습 이상해도 놀리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요. 자꾸 이 위치아, 위치아를 이렇게 보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위치아를 보이게 하려면 광대가 올라가야 위치아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요. 이 윗볼 근육으로 윗입술을 끌어올려서 위치아를 보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표정도 잘 되지 않는 그때부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좀 웃겨도 여러분 참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때 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주름이 져요. 그죠? 주름이 져? 그렇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이렇게 그래 이 윗볼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볼이 쫙 네 얼굴이 윗방향으로 리프팅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로 위치아를 세로로 닦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아를 닦으시는데 30초 눈 동그랗게 뜨시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어금니 안에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시게 이렇게 이렇게 위치아를 위지수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떡하지 내 모습 어떡해 이거 네 그런데 깨끗하게 닦아지겠죠? 그럼 다음 아래 치아를 닦으시는데 아래 치아 닦을 때도 하지 마시고 들어서 이렇게 덮지 마세요. 윗 입술로 자꾸 윗 치아를 덮지 마세요. 팔자주름 생기고 볼이 처지니까 이렇게
몇 년 동그랗게 뜨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 치아를 이렇게 무거워 닦으실 때도 이렇게 위 뒤슬로 절대 치아 덮지 마세요. 벌써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셨다가 벌써 탁 처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계속 들어 올린 채로 3분 닦으시는 거예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이렇게. 네, 3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잠깐 했는데도 저는 지금 여기 윗볼 근육이 막 얼얼합니다. 여러분 지금 양치질 안 하셨겠지만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하시고 당내 신용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벌써 윗볼 근육이 얼얼해지시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윗볼 근육이 얼얼하도록. 그리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하실 때 이 윗볼 근육을 사용해서 위 입술을 들어 올리고 위치아를 보인 상태에서 윗꼬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 상태로 미소를 띄면서 말하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양치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해주세요. 추불 여러분, 앞으로 이 칫솔 볼 때마다 이 추언이 생각해주세요. 양치질 3분에 12년 어려지고 예뻐지고 앳되지는 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꾸로 가는 시계!